오늘 이 본문을 아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모략 등 깊은 영성의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생각을 생각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과연 옳은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주 두 가지 커다란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대개는 즉흥적입니다. 심사숙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생각은 언제나 내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치닫습니다. 설사 심사숙고한다고 하여도 언제나 내게 유리한 점만을 고려합니다. 요즘 온 나라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최신 최순실 일당들은 얼마나 심사숙고를 합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점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각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것을 떠받쳐주고 또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절대 원칙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쌓여서 내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신경 해부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녀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주변 사물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뇌를 전공한 그녀는 자신의 그 왼쪽 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끝이구나.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게 절호해 찬스야. 나의 뇌에 이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증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어. 그후 자신이 느끼는 이상 증후를 열심히 관찰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이 왼쪽 뇌가 마비된 뒤에 심한 언어 장애와 합리적인 생각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공중에 부웅 뜬 느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세계를 랄라랜드라고 명명하며 하면서 오히려 그 느낌을 향유하고 즐기고 또한 관찰하였습니다. 그녀가 뇌졸중에서 완치되기까지 꼬박 8년이 걸렸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뇌의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0대 역량력 있는 사람에 선정되는 등 발병 전보다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율 테일러 박사는 생각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불행을 오히려 자기의 인생 발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을 멈추고 다시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왜그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저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교정해 주셨지만 아담과 이브는 끝내는 그 생각을 교정하지 않고 그 에덴 농산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세아를 불러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회개하기 짝이 없는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신앙심이 좋은 현숙한 아내나 남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이런 회개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간단히 언급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과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과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어떠든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음란하다는 여인은 다블라임의 딸 고메리였습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 신부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장 1절에 호세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디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쭉열거된 이름들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다는 사실과 이 예언자 호세아는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여로밤 2세에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잘 행동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부에리인데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호세아의 직업도 또한 호세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고 사태가 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예언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위험하고 심각하게 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인가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밤 2세 때 부한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활동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 일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를 가르켜서 삼중직,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라고 말하는데 이 왕, 제사장, 예언자들은 모두 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어, 목사나 장로들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목사나 장로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뜻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세습직이고, 그죠. 왕은 왕이는 그 아들이 이어받죠.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임명하십니다. 세습직인 왕과 제사장이 그저 기득권만을 누리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치 않는 직무유기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예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바로 예언자의 구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왕까지 비판하여야 하는 예언자들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했고, 많은 경우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굉장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통일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렸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솔로몬 시대 의 영토를 거의 다 동일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세종대왕만큼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주기로 이스라엘은 중동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최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평화와 경제적인 풍요로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자부심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의 바탕이 바로 발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에 관계없이 평화와 경제적 풍요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이를 국민에게 제공한 지도자는, 지도자는 칭송을 받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셨고 그첫 번째 조치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여자와 먼저 결혼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고멜이 누구인지 알아 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고매를 창녀나 또는 바람난 여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더 심각한 뜻이 있습니다.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화가 떡을 의미하는데 이 디블라임은 바알에게 바치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병을 바치는 반면 무교병, 딱딱하고 맛이 없는 반면에 우상에게는 바알에게는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 떡을 바칩니다. 곧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 속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사제들이냐? 예,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바을의 신적 파워는 그 신전에 속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전수됩니다. 신전을 찾아가 복체를 바치고 그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 신의 권능을 받고 그몸 씨를 뿌리면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가 되면은 왕이 문무백강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전을 찾아 그렇게 행하였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은 뭐 정조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행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룸살롱은 발신전이라고 할수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들은 다블라임의 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호세아에게 이런 이방 신전의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호세아 역시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등 따시고 배 부르고 식구들 건강하면은 충분한 것이고. 어떤 문제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호세아도 그런 생각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아직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배우는 것은 뼈를 깎고 피눈물을 흘려야 예, 네.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배우고 온 몸으로 깨달아야 비로소 올바로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책은 독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은 독기다. 진짜 좋은 책은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찍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성경이 생명이 책인 이유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흩어버린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칼,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둘째 딸이 뚱뚱해서 하마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그죠? 배우자를 정해주셨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언제나 악담만을 첨부하셨습니다. 이 악담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거의 저주 차원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호사의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귀결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귀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전에 속한 여자들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미인 선발대 정말 기라성 같은 미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신전에 속한 여자들을 선발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이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미모나 능력 조건으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과 참신앙이 없으면서 그저 무병 장수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비롯한 각종 신들을 섬깁니다. 자녀들은 내배 아파난 내 새끼로 생각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조종하면서 키웁니다. 이러한 결혼이 행복하면은 이상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의 고투와 고뇌, 갈등과 범민 집착과 중독 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종국에는 체념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둘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치고 망연자실 하였을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이 호세아는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의 실체와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지독한 숙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어떤 숙제를 해야 하는가. 그만큼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불행을 겪으면서도 어제를 오늘 같이 내일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고난이 계속 닥칩니까? 또, 그럭저럭 살만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 있습니까? 돈만 많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예.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커다란 위기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위기로 보고 계십니다. 그 평화와 번영도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곧 끝나 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 싶게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유린 당합니다. 예. 유린 당한다. 예.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역사 이래로 아수르에게 당한 수치는 예. 어떤 민족도 어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절망 절감하지 못하고 그렁저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예, 치욕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현재 내 생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한다고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위에 차곡차곡 인생이 쌓여서 내생내 내 삶이 풍성한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낳은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악담을 첨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호세아를 벌주거나 그렇게 하기, 부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행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통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면은 삽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다시 말해서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장엄하고 엄숙하고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도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어의 그거룩의 개념은 카도시로서 밝고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밝고 따뜻하다, 빛입니다. 새롭게 하다,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바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히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시험은 나를 제대로 된큰 그릇으로 만드는 둘도 없는 계기입니다.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돌파할 때 나는 제대로 된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고 흘러넘치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우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거 왜 부르시느냐 하면은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준 복을 향유할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달라스 윌라드가 말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라고 얘기했던 달라스 윌라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부터 그에게 아름다움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 내가 닮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는 순간부터 그에게 아름다움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알금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절대 원칙입니다. 절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문제를 바로 잡는 절대 원칙입니다. 절대 원칙.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네, 정리하셔야 합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래서 풍요를 누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정리할 때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꼬리를 내리고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복을 향유하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laughs>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로 알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